판교 자율주행 모터쇼에 나타난 이 스스로 움직이는 귀여운 자동차, 과연 누가 만든 걸까요? 제가 먼저 만든 거예요. 근데 정말 자동차가 맞는 거죠? 뭔가 수상해 보이는데요. 장난감 같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이거 혼자서 길 잘 찾아가는 자율주행 자동차예요. 이곳은 레고 자율주행차 경진대회 현장. 미래의 주역, 어린이와 청소년이 직접 만든 기상천외한 자율주행차의 대결,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대회는 학생들이 직접 레고 자율주행차를 조립하고 자율주행 미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참가자가 우승하게 되는 건데요. 학생들이 직접 만든 자율주행차가 주어진 미션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가 관건. 대회에 임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꽤 진지해 보이죠? 그럼 학생들은 어떤 매력 때문에 자율주행 경진대회에 도전하는 것일까요? 일반 자동차는 일단 그냥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그냥 갖고 놀 수 있는데, 이거는 직접 제가 만들고 그것을 코딩해서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만들 수 있으니까. 여기 컴퓨터에 있는 코딩 프로그램으로 여기 집어넣어가지고 자동차 움직이는 거. 우리 학생들 정말 스마트하지 않나요? 아이들의 창의력을 엿볼 수 있는 이번 대회 정말 기대되는데요. 이 대회를 통해서 이 초중고 학생들도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이걸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껴서 나중에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 나갈 무인 자율 자동차 대회를 이끌 친구들이 나오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드디어 대회 시작! 첫 번째 팀은 속도가 너무 빠른데요. 결국 첫 번째 미션 실패, 안타깝게 탈락입니다. 두 번째 팀은 어떨까요?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차. 첫 번째 미션은 무사히 통과합니다. 다음 미션을 향해 가는데 어디로 가나요? 차선을 이탈하고 맙니다. 이번에도 탈락.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래도 힘내요. 이번엔 똘똘한 여학생 차례. 무척 긴장한 모습인데 과연 첫 번째 미션을 잘 통과할 수 있을까요? 아슬아슬하게 통과! 정말 긴장되네요. 두 번째 미션은 험로코스. 씩씩하게 직진합니다. 네, 성공이에요. 세 번째는 돌발정지. 이번에도 성공할까요? 네, 성공이에요. 이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이야, 성공했네요. 축하해요. 많이 속상하긴 한데 그래도 앞으로 또 잘하면 되니까 저는 뭐 그다지 후회가 남지는 않습니다. 네, 성공했어요. 기분이 어때요? 성공하니까 뿌듯하고 기뻐요. 앞으로 자율주행차를 코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그 꿈 꼭 이루길 바랄게요. 우리 학생들의 열정과 노력이 있기에 미래 자율주행 산업이 더욱 기대됩니다.